Story do Gomes.쇼미더 고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인천 계양지구에 토지를 가지고 계신 분인데요. LH에서 토지보상 협의 요청서를 받으셨다고 해요. 그런데 협의 요청서에 적혀있는 금액이 생각하는 시세보다 훨씬 낮은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인천 계양지구면 지금 3기 신도시 진행이 되고 있는 곳이죠. 그래서 3기 신도시 중에서도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데가 인천 계양이라고 보시면 돼요. 3기 신도시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금 남양주 왕숙 1, 2구역, 그리고 부천 대장지구, 고양 창릉, 인천 계양, 하남 교산 이렇게 있죠. 근데 우선 토지보상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거는 공익사업법에 따라서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절차는 크게 지금 받으신 것처럼 협의 절차가 있고요. 여기서 이제 불복하게 되면 토지수용위원회로 가서 수용재결 절차, 이의재결 절차, 그리고 법원에서 이루어지는 행정소송 절차까지 이제 손실보상금 관련해서 다투게 됩니다. 그래서 흔히 이제 협의 절차에서 생각하시는 거는 사업시행자가 이제 일반적으로 뭐 협의 금액도 적극적으로 제시하고 직접 대면해서 어떤 협의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기가 쉬운데, 실제로 이제 그 감정평가한 금액을 협의 공문에 보내는 게 협의의 끝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큰 기대를 하시는 거는 좀 실망스러울 수가 있고요. 만약 여기서 이제 협의에 응하게 되면 가장 낮은 금액으로 이제 보상을 받게 된다라는 점만 좀 유의하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렇게 토지 보상을 받게 되는 상황에 처했다라고 하면은 각 단계별로 적극적으로 좀 대응을 하셔서 손실보상금을 계속 이제 증액을 시켜나가는 절차를 거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도 토지보상 증액사건 관련해서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너무 늦게 오시면 별로 해드릴 게 없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초기 단계부터 좀 제대로 대응하시는 것을 권해드리고요. 또 이제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게 토지 말고도 뭐 주택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다라거나 아니면 거기서 영업을 하신다거나 했을 때는 받을 수 있는 보상금이 더 많아지거나 또 이주자택지나 뭐 이런 것들이 요건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문가의 좀 도움을 받으셔서 내가 최대한 받을 수 있는 손실보상 관련해서는 다 받으셔야 되는 거니까, 네, 그런 권리들을 좀 찾으셨으면 좋겠고요. 또 이 부분 관련해서도 이제 적극적으로 뭐 설명회나 뭐 이런 것들을 좀 이제 말씀 주시면 저희가 진행할 때도 있으니까 요청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의 주신 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 상태에서 협의통지서에 기재된 금액으로 뭐 보상을 받으시면 가장 낮은 금액으로 받으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특히 이제 주변 다른 사업지구들이 또 있을 수가 있잖아요. 최근에 보상이 이루어진 뭐 이런 것들 보셨는데 내 금액이 거기보다도 너무 낮게 책정이 됐다라고 하시면 오히려 이제 감정평가 단계에서 조금 증액을 더 시킬 여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가장 궁금해 하시는 거는 이제 협의보상가에서 증액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들 궁금해 하시거든요. 물론 이제 협의보상 단계에서도 어느 정도 이제 대응을 하셔야 될 부분은 구체적으로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뭐 이분은 지금 협의보상가를 이미 받으셨다고 하니까 관련해서 보시면 이게 일률적으로 설명드리기는 당연히 어렵겠죠. 근데 이제 일부 저희가 진행을 해보면 실제로 협의감정가보다 뭐 두 배 이상 나오는 경우들도 있기는 있어요. 근데 이게 통상적이진 않죠. 통상적이진 않지만 아주 드문 케이스도 아니기 때문에 사례별로 잘 대응하시면 또 많은 손실보상금 증액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 그리고 이제 보통 토지보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변호사를 선임을 하셔도 처음에 실비 정도 이제 어느 정도 거의 비용 부담이 없다고 보셔도 돼요. 그리고 이제 보상금을 수령하게 되면 거기서 어떤 수익료를 좀 지급을 하신다거나 그런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이제 비용 부담이 없으면서도 내 이제 보상금을 좀 증액을 많이 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 잘 활용을 하셔서 보상금 증액을 그냥 포기하지 마시고 이제 정당한 권리를 좀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